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처럼 받아서겠습니다. 이 저기 동반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래 피차 복종하라. 네? 그래서 수평관계로 바뀝니다. 남편과 아래 관계가 그리스에 내려와가지고 네, 수평관계로. 저는 뭐 중간 그 과도기에 껴 있었어요. 과도기.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부장적인 결혼 모델을 보고 자랐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뭐냐고 제가 소리 지르고 밥상 불러오고 그냥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덕수인 적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나는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우리는 쉽게 말하면 19세기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던 시대네요. 그러니까 주동관계 뭐 이런 거 해서 하여튼 어떻게 자유를 쟁취하던가. 그러니까 20세기 돼가지고는 이제 평등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21세기 돼서는 행복의 세계라고 했을 때 행복 타령이 많이 되는데 여자도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여자들도 자기 일에 행복과 욕구를 채워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만 행복했어. 우리 어머니는 부대했어요. 우리 옆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밥상 불러오고 던져버리고 그랬지만 우리 옆집에 동명이식은 더 했어요. 밥상 불러오고 그 부인을 직접 해가지고 동명이가 집 나가서 집까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50% 이상 이렇게 이혼율이 전 세계에 1위를 달리냐 하면요. 500년 동안 여자의 그 가치를 너무나 몰라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여성들처럼 탑클래스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여성 사역을 하고 있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여성들을 산소 같은 여자들 만들어서 남편, 자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여자가 되자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그러기 이전에도 500년 동안 하나도 글을 안 가르치고 여자에게 학문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자하고 소인배는 머리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 머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아니, 공부를 많이 안 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걸 읽는 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자애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1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렇게 마이크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유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전에 암탉이라고 우리를 가축의 수준으로 내려놨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암탉하고 같이 사는 건 수탉뺏기 되는 경우인데 자기들이 수탉되는 것 생각하면 여자만 암탉이라고 몰고 무식하게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여성들이 대단해요. 사실 36년 일제시대 지나가고 5-6년 있다 또 6.25 터져가지고 남자들이 직업이라는 게 성력에 지게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도 사실은 피해자잖아요. 그 500년 동안 불행한 어머니들, 학대받은 어머니들이 키워낸 것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데 학대받은 할머니들, 욕쟁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욕쟁이 할머니들이 가정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욕구가 안 채워진 우리 할머니 세계에서 아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욕구를 많이 우리 아버지 남편이 다 우리 배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남자도 그래갖고 여자도 그래가는 거.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그 분노가겠지 많아요. 많은 감정이 좌절. 네,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완전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분노 덩어리였잖아요. 분노 중독자였어요. 아니 우리가 왜 캐키묵은 유교를 탄압을 하냐고 그러지만요 이건 캐키묵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키모 애라는 표현이 되라고 하나님이 리얼하게 그 감정을 주셨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걸 표현돼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장유수기 때문에 어른들의 감정만 중요했지 우리 어린 사람들이 무슨 일이면 어디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피도 마르지 않은 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어른한테 대드냐고 근데 애들을 얼마나 낙심시키고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건 어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구를 느끼고 애들이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이걸 장유수로 그냥 불러버리니까 애들 욕구불만이니까 그것이 어디 가서 터지냐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만만한 부인한테 그 남자들의 그 분노가 다 쓴뿌리가 막 여자들한테 퍼붓고 여자는 또 억울하게 당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 애들은 또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뭐 지식이 쫓는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온통 온 국민이 그냥 이게 이제 저 뭐죠? 아니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악순환, 선순환이라고 악순환이 내려온 것이 이
2500년 동안, 그 다음에 36년 동안 남편들이 징병 끌려가고, 얼마나 우리 호르몬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호르몬이들이 애들 잘 키워냈던 소리인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호래비가 애들 잘 키워냈던 소리는 별로 못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뭐, 저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캐나다, 뉴질랜드 가가지고 홈스테이 하면서요, 애들도 공부 다 잘 키워내요. 우리 여성들이 대단해요. 남의 평등은 좋은데, 너무 세졌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오랫동안 이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억누르면서 하다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봐줘요. 500년 동안 아빠가 서른 내서 다루는 적이 있는데. 3장 2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찾아서 같이 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청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저녁 식사하면서 SBS에서 얼마 전에 방영된 제중원이라는 그 연속극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 제중원이라는 그 연속극을 조금이라도 본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제중원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연속극을 보시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을 연속극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양반이 있고, 이게 계급이 분명한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백정이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 양의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실화예요. 가상적인 얘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병원생, 여자 고등학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인종차별 세계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가인이나 인종차별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종관계 계급차별 남녀 성차별도 이제 없어지는 게 기독교 문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결혼 생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굵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그 2조 500년 동안 또 36년 착취 당하고 가난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 착취를 당하고 전쟁